형이 멋지신데. 키도 크시고 얼굴도 작으시고. 물 먹는 람하고 이거, 이거 물 좀 한 번만 더 줘. 원래 뚱땡이들은 물을 하루에 삼다수 한 2리터짜리 두 개 먹거든? 네, 물 먹는 하마네. 안녕하십니까. 갑시다. 네, 여기 녹음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4층.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야. 야, 딴 거 안 꺼? 옷버스 쥐압 쫙 나면서 품격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너무 생각해서. 그럼 기린님 한번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약속. 네. 만들어주세요. 약속. 잘 되고 있어? 네, 안 그래도 하고 있었는데 영상이랑 좀 맞춰봐야 돼가지고. 맛있겠다. 그러면은 영상을 좀 틀어놓고 영상을 계속 틀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오프닝은 좀 신나는 스타일로 해야 되나요? 약간 네. 무거우면서 약간 신나는 네. 느낌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무거우면서 신나는 느낌이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분은 좋은데. 너 이런 작업하는 거 본 적 있어? 아, 그렇죠. 나도 신기하다. 그 하면서 들어? 네. 자주 시켜 먹는 배달 맛집이 뭐야 여기? 이런 말씀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샐러디. 뭐? 샐러디에서 연어 자주 시켜 먹고. 샐러드 시켰다가 마저 죽은 얘기 들어봤냐? 아니요, 근데 소문 들어봤어요. 아, 그지? 네네. 마지막 배달이 도착했습니다. 일곱 개? 오케이. 뭐 하니? 가야지 우리. 네, 이건 먹고 마무리할까요? 그래, 더 중요한 일이 있잖아. 네네. 아, 뭔가 좀 부족하게 시켰나? 괜찮지? 아, 부족하진 않지? 하나도 안 부족할 것 같은데. 첫 끼지 너도. 김밥에 제육 하나 먹고. 네. 시작해볼까? 네. 오랜만에 먹네. 그렇지. 두 개씩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맛있는데요? 맛있는데? 네. 물맛이 나는데요? 오, 괜찮은데? 나중에 시켜먹어야겠다, 이거. 적당히 불맛 있고 하나도 안 매워. 이거보다 덜 매운 거 시켰으면 좀 심심할 뻔했는데. 나 이거 좋아해. 돈가스 좋아해? 저요? 네. 하나 해볼까? 이거 낮술 안 해도 돼? 괜찮아? 네. 아, 내가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비벼서 뭐 이렇게 먹는 막국수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그래도 왔으니까 맛은 한번 봐야지. 배달 맛집만 돌아다녀도 참 맛있는 데 많아. 양념 괜찮은데? 족발 따뜻해. 약간 어때? 족발? 진짜 부드러워. 아주 부드럽고 잡내 없이 잘 삶네. 한약 맛도 좀 나는 것 같고. 너 이건 처음 먹어보고. 네. 족발은? 족발도 처음 먹어봐요. 아, 진짜? 네. 내가 이 고르는 기준이 있어. 평점하고. 네. 많이 시켰나도 봐야 되고. 그리고 평점 높은데 막 뭐 행사해갖고 평점 높게 달라고 그러고 이런 데는 약간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리뷰는요? 응? 리뷰는요? 리뷰도 보지 당연히. 근데 평점이 높으면 리뷰 자체도 좋고.
맛있다. 얘는 아는 맛이잖아. 네. 나도 덱스는 좋아해. 형님은 다 드셔보셨겠네요, 여기 있는 음식들. 응. 아, 처음 시켜보시는 가게 됐어요? 이거 처음이고, 이거 처음이고, 여기 처음이야. 나 노우 스트레스도 처음이야. 아, 노우 스트레스는 먹어본 것 같아. 먹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 와이프가 저런 거 잘 아니까. 맛있는데? 오늘 컨디션이 괜찮아. 기린이 물이랑 커피를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컨디션이 괜찮아. 커피 지금이라도 괜찮으시면 커피 드릴까요? 너 요새 배달집이 표시 안 하면 젓가락 안 주는 거 알고 있었어? 네. 내가 이 주문할 때 흥분하면 그런 걸 까먹어. 맞아요. 근데 오늘 좀 흥분했어. 좋아요. 저는 쿠폰 쓰는 걸 맨날 까먹어요. 왜? 아니, 팔에 걸려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는데. 아, 먹어본 것 같아. 이렇게 약간 패티 끝에 바삭하고 좀. 네네네. 패티에 기름짐이 딱 있네. 네. 번에도 버터로 살짝 익힌 것 같고. 이번에 타이틀 음악을 제작해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셨거든요. 네.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쉬운 일이에요. 먹는 스피드가 현저히 떨어진다? 아니, 저 제육 먹고 싶어가지고 좀 이따 먹고. 햄버거에 제육을 올려 먹어. 아, 그러면은 약간 어울리게 기름 좀 많이 있는 부위로. 맛있는데 너무 느끼하면 안 되니까 마늘도 좀. 맛있는데요? 맞게. 나 이거 제일 괜찮아. 햄버거도 괜찮고. 야, 45분인데 식사하러 가시라고 그래. 냄새 풍기고 이게. 저희 오늘 식사 편하게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같이 드실래요? 아, 차린 건 없는데 오셔도. 조정석 닮지 않았냐? 약간? 어, 좀 있어요. 어, 그지? 네, 네. 그러니까 얘가 관리하고 살을 쫙 빼면 약간 네. 조정석이 있어. 너 무게 빨리 늘려라. 나 그런 거 도저히 못 봐준다. 어? 여기서 비주얼을 담당할 수 있을 만한 애가 있다는 게 네.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어? 왜요? 우리 채널은 좀 약간 그런 애들만 다 모아놨어. 아, 나 뚱뚱하지. 쟤는 머리숱이 없지. 나 머리숱이 없지. 형이 멋지신데. 키도 크시고 얼굴도 작으시고. 물 먹는 남하고. 이거 물 좀 한 번만 더 줘. 원래 뚱땡이들은 물을 하루에 3다수 한 2리터짜리 두 개 먹거든? 네. 물 먹는 하마네. 내가 매직키포는 들어봤는데 물 먹는 하마는. 음식은 요즘에 잘 안 해. 응? 분식, 김밥이나. 제가 원래 이걸 좋아했거든? 근데 이제 찍을 때 빼고는 밥을 잘 안 먹잖아. 일부러 안 먹잖아. 살찔까봐. 한 끼를 얼떠다 먹어야 되면 분식으로 대충 때우고 싶지가 않은 거야.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돼. 근데 때운다는 느낌은 싫은 거야. 아, 그럼 선수 시절에는 진짜 더 많이 드셨어요? 안 먹었어. 안 드셨어요? 살찔까봐. 튀긴 거 안 먹고 돈가스 이런 거 안 먹어. 겨울에는 빠지니까 좀 먹고 여름에는 체중 조절 안 하라고 웨이트 트레이닝 많이 하니까 나는 막 하는 대로 풀어 막 이렇게. 그래서 이런 티셔츠가 안 맞아. 팔 운동을 하면 와. 팔뚝이 막 이만해져서 슛이 안 나갈 막 그 정도로 굵어져. 운동 많이 하면 타고난 근육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되게 잘 타고난 것 같아. 근육이 굉장히 잘 붙어. 지방은 더 잘 붙고. 저도인데 저도 웨이트 하면은 바로 붙는데. 너도 그래서 안 해? 네. 너도 좀 붙는 스타일이네. 네. 딱 이렇게 만져보면 알아 대충. 그래.
저도 운동하면 잘 붙는 스타일이에요. 붙는다고? 아니요. 저는 좀 붙는 스타일이에요. 어? 예, 운동 안 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최고야. 여기는 네 맛집이지? 대충 너 다 아는데 네. 내가 그래도 저거 네. 하나는 성공해서 너 알려준 거다. 네, 이거는 더 먹겠지? 네, 또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어, 저거는 내 생각에 밥이랑 반찬 시킬 필요 없이 저거하고 쌈 종류만 있으면 딱 네. 한 끼 먹는데 딱 괜찮을 것 같아. 아, 잘 먹었다 오늘도. 이제 네. 일해야지. 네. 언제 저거 마무리할 거야? 오늘 한 3시간 안에. 아, 진짜? 마무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식사도 또 대접해 주시고 또 음악도 만들어 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인사해야지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약속하게 잘 먹었습니다. 약속하게 잘 먹었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이번 월드컵 8강 갈 수 있을지 못 갈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가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냉정하게 냉정하게? 돈을 건다. 저희 회사에 DJ가 한 명 있는데 걔가 8강 무조건 간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안에서는 지금 이게 난리 났거든요. 정환이 아니 정환이 지금 바빠. 정원이 형이요? 그럼 잠깐 급한 거 하나만 물어봐도 되냐? 자 이번 월드컵에 8강을 간다 못 간다? 개인적으로 힘들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16강은 가야죠! 8강은 힘들다. 아 그럼 저도 그 DJ한테 전화해서 확실하게 전화 왜 안 받아? 나 지금 쭈어비 형이랑 있는데 쭈어비 형 말씀으로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 8강 내가 안 봐도 알아. 걔가 무슨 농구 선수지? 야, 저 축구를 알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 뭐라고? 농구 전문가였어. 농구. 아. 야, 잠깐 통화 되냐? 16강도 반반이래. 야, 지금 잠깐만. 요번에 월드컵 우리나라 8강 간다 못 간다? 너 1000만 원 걸어야 돼. 그럼 어디야? 못 간다? 야, 자 16강! 1000만 원 걸어야 돼. 어디야? 16강은 간다. 16강은 간다? 8강은 못 간다. 똑같네. 얘네들 나름 그 전력 분석하는 애들이라 네. 그래서 정확히 하나 둘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 한국 축구 화이팅! 8강 무조건 간다. 이렇게 치자. 마무리는 훈훈하게. 대한민국. 아, 난 아직 배고프다.